자, 미래세대우 투자센터 서초 WM의 장희성 선임 매니저와 함께 중국, 유럽, 미국 개장전 시황까지 쭉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중국이 3분기 GDP가 썩 좋지 않았나 봐요. 기대만큼은. 네, 기대치가 좀 컸나 봅니다. 네. 4.9% 3분기 성장률 나왔는데요. 네. 이게 5.2에서 많이 보는 쪽은 5.5%까지 봤어요. 예. 사실 지금 다 마이너스로 고생하는 이때에. 아, 그렇죠. 예. 예. 이게 어디냐 싶겠지만, 일단 이게 조금 지금 실망스러웠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중국 시장도 보면 개장하면서 사실 상당히 세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 금요일부터 홍콩의 은행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기 시작을 했었고, 예. 또 위안화가 강세가 또 고시 환율이 6.7위안 고시하면서 절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중국 시장 개장하면서 중국 시장도 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이게 우리나라 시장도 코스닥이 다시 상승 반전까지 보여줬었는데, 예. 11시에 발표가 났거든요, GDP가. 네. 11시에 딱 발표하면서부터 우리 시장도 조금 다시 코스닥 약세, 그리고 중국 시장도 슬슬슬슬 조금씩 약세로 좀 전환이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됐는지 마감 시장 보면요. 예. 상해조합 지수가 0.71% 하락했고요. 심천 성분지수 0.82% 빠졌습니다. 창업판 1.28% 빠졌고요. 과창 50지수 1.85% 빠졌습니다. 네. 은행주 선방으로 그나마 홍콩 항생지수가 0.64% 올랐고요. 예. 항생테크지수도 0.45% 내렸습니다. 주로 테크 쪽 혹은 벤처성 시장, 네, 이런 그렇습니다. 데들이 좀 많이 빠진 거군요. 기술주들. 기술주들이 좀 많이 빠졌고요. 예. 오늘 그동안 외국인들이 이제 후성황통으로 대규모 매수 이후에 좀 정중동의 행보였는데, 예. 오늘은 32억 위안 정도 매도가 있었는데, 특히 좀 심천시장, 선전시장 쪽에서 매도가, 예. 있었고요. 이런 그 3분기 좀 GDP와 함께, 예. 9월 경제지표들도 같이 발표가 됐는데요. 요걸 보면 이제 3분기 GDP를 좀 뜯어볼 수 있게 되는데, 네. 산업 생산은 5.8% 상승 예상이었는데 6.9%가 나왔어요. 예. 생산 나쁘지 않았고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소매 판매가 1.6% 플러스 예상이었는데, 예. 3.3% 플러스 나왔어요. 이것도 소매, 그러니까 이제 소비도 괜찮았고, 예. 생산도 괜찮았는데 투자가 좀 아쉬웠습니다. 예. 투자가 이제 고정자산 투자가요. 고정자산 투자는 이제 연간 누적, 1월부터 9월 누적이 발표가 됐는데 0.9% 플러스 예상에 0.8%가 나왔고. 그게 뭐 0.1% 포인트 차인데. 근데 이게 이제 누적이기 때문에, 예. 이제 9월 발표를 따로 하진 않았지만, 네. 이런 인프라 투자나 이런 설비 투자, 투자, 예. 쪽이 좀 아쉬워서, GDP가 이걸 맞추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하지만 생산 좋고 소비 좋았기 때문에 투자는 이제 하겠죠. 투자는, 예. 이제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4분기 GDP는 6%대 예상을 하면서, 완전히 정상적인 궤도. 중국이 원래 지금 원래 바오류. 그러니까 그 6%대는 보장한다라고, 맞습니다. 얘기했던 게 6%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6%대로 4분기 복귀할 거라고 정상 궤도로 가는 거죠, 경제가. 네. 그러면서 보면은 어쨌든 중국은요, 주요 국가들 중에서 올해 연간 GDP 성장률을 플러스 낼 수 있는 좀 유일한 국가입니다. 뭐 IMF에서도 올해 성장률을 1.0에서 1.9로 올렸거든요. 네. 이렇게 본다면 일단 경제는 나쁘지 않은데 조금 GDP 실망스러웠고, 다음 주에 어쨌든 26일부터 29일까지 오중전회가 있고, 그러니까요. 그때 이제 14차 5개년 계획이 발표가 되면, 예. 여러 가지 어떤 쪽으로 정부가 집중해서 그 경제를 육성시킬 건지, 나오면 또 정책 랠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중국 경제 성장률 분석 그리고 오중전 회의에 대한 전망은 내일 아침에 전병서 소장님을 모시고 좀 더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유럽은 난데없는 또 노딜 브렉시트가 또 문제가 돼요? 네, 뭐 근데 시장은 그렇게 크게 반응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유럽이 금요일날 되게 좋았거든요. 1-2% 상승, 이제 화이자에 대한 백신 얘기 때문에, 예. 어쨌든 컨택 국가이기 때문에요. 오늘은 보면 영국이 그래도 한 0.3%대 하락이고, 독일도 한 0.2%대 하락, 네. 프랑스는 0.18% 상승, 유로스탁스도 한 0.12% 상승 중입니다. 예. 그 노딜 브렉시트는요, 이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예. 트럼프 대통령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강단 있는 괴짜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원래 데드라인을 10월 15일로 못을 박았었어요. 예. 근데 뭐 이 9차까지 협상하면서 이게 될 리가 없죠. 예. 근데 10월 15일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16일 되니까 바로 그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식이면은 합의 뭐 못하겠다. 합의는 끝났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예. 그러면서 한 시간 뒤에 바로 EU 집행위원장이 또 트위터에 올린 게 그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겠죠? 17일 날 올린 거니까 예. 16일 날 올린 거니까 이번 주에 런던으로 협상단 보낼 거다. 우리는 협상을 계속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17일 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국에 이제 거의 한 19만여 개의 회사를 대표하는 70여 개 경제단체. 참 경제단체도 이렇게 많나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제 대표적인 거 몇 개 딱 아는데 예. 70여 개 경제단체가 또 다 같이 모여서 공동성명. 이게 업종별 지역별 이렇게 있겠죠. 네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성명을 냈는데 협상을 촉구하는 거죠. 협상해야 됩니다. 노딜은 안 됩니다. 수백만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라고 또 정부에 이런 그 협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요. 예. 시장에서는 지금 크게 움직이지 않는 게 이게 12월 31일이 이행 종료 기간입니다. 네. 진짜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되면 노딜이거든요. 네. 그래서 데드라인을 한 11월 정도로 시장은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공통점이 또 있잖아요. 확진? 확진까지 받았었죠. 예. 근데 보리스 총리는 그때 굉장히 위험한 지경까지 갔다고 했어요. 사경을 헤매서 생사가 좀 위험한 지경까지 가셨었다고 나중에 밝혀졌었죠. 트럼프 대통령보다 한참 어린데 그죠? 미국 개장 전 시황 좀 보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이 금요일 날 나스닥이 갑자기 그 장 후반에 밀리면서 끝났어요. 그래서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미국은 이제 우리랑 그 선물 옵션 동기는 3692가 똑같고. 그 매월 옵션 만기가 있는데 세 번째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이죠. 근데 예. 오늘은 상승 뭐 다시 정상 복귀하는 것 같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뭐 0.98이니까 1%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예. 다우존스도 0.58%, S&P도 0.73% 지금 상승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이요. 예. 나스닥이 제일 좋군요. 현재는. 네, 나스닥만 좀 막판이 빠져서 이게 그 옵션 만기 있었고 옵션 만기니까 좀 그런 거 청산 물량이 있었고. 또 이제 애플하고 아마존의 이벤트 소멸 네. 뭐 기대가 좀 컸잖아요. 그 전에 주가가 많이 오른 부분도 그렇죠. 있었고 또 그 애플 같은 경우는 또 야 이거 생각보다 뭐 사실은 그래도 많이 팔려요. 애플은 예. 지난번에 몇 모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그 무슨 레인지처럼 예. 생겼다고 해서 예. 그 인덕션처럼 생겼다고 해서 엄청 그 놀림받은 적도 있었는데 예. 그때도 많이 팔렸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좀 정상화되는 분위기고요. 이번 주에 이슈 많습니다. 일단 내일 한밤중이 될 텐데. 테슬라? 예, 테슬라 기다리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제 풀 셀프 드라이빙, 이제 완전 자율주행 베타 버전이 발표가 될 거고요. 네. 또 하루 지나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 잘 나오면 또 S&P 간다 만다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오죠. 예. 네. 분기 연속 흑자에 대한 그렇겠죠. 결과기 때문에 예. 또 그런 기대감이 나올 것 같고 다행인 거는 이런 중요 이벤트를 앞두고 많이 오르지 않아서 테슬라가 항상 지금까지 보면 배터리 데이도 그렇고 S&P 이슈도 그렇고 이벤트를 앞두고 올랐다가 좀 빠지는 걸 반복을 했었는데 네. 뭐 또 이런 이벤트가 이제 하락하면 또 반등하는 패턴이니까 그런 걸 좀 역이용하시는 것도 좋은데 뭐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네. 이제 미국은 주요 기업들 실적 시즌인데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다음 주에 몰려 있고요. 네. 일단 내일 밤 장 끝나고 내일 미국장 끝나고 또 넷플릭스 실적 발표 있습니다. 예. 뭐 가입자 증가가 얼마나 늘었을지를 봐야 되고요. 넷플릭스 주가 좀 견조하거든요. 세간의 평가에 비해서는 되게 견조합니다. 최근 들어서 고점 대비해서 가장 덜 빠진 예, 주식이죠. 아침에 김일혁 팀장님 정리를 예.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그 가입자 증가 추세 봐야 될 거고요. 그러면서 또 디즈니까지 연결되는 이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 그리고 목요일 이제 미국 시간 22일에는 대선 마지막 3차 토론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미국 시장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게 22일 날 현지 시각 22일에 TV 토론이 마지막이죠? 네, 3차하고 네. 마지막입니다. 22일 되면 이제 3일까지 대충 한 11일, 12일 정도밖에 예, 안 남으니까. 지금 미국 시장은 3대 지수 마찬가지로요. 뭐 한 2에서 4% 정도면 또 전고점 남은 정도로 견조해요. 네. 그래서 전고점을 또 가까이 갈 것인지 네. 조금 조정을 받을 것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는 했어요. 11월 3일이 사상 최고치 될 거라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지도 한번 지켜보죠. 네. 파월 의장 동향을
지금 어디가 있는지 좀 점검해 볼까요? 네, 사실 그 주간 일정 정리하는 자료나 기사들 보면요, 오늘 예. 파월호 의장 연설 있다 이렇게만 좀 표기돼 있는 데가 많은데요.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IMF 연차 총회가 있고요. 예. 물론 이제 화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 근데 그렇군요. 예, 과거에는 다 모여서 했었는데 이제 디지털 통화 섹션의 패널로 참여를 하는데요. 예. 이게 지금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9시이기 때문에 저녁 9시이기 때문에 시작해서 예. 막 발언들 하실 텐데요. 디지털 통화 섹션 이라고 해서 국경 간 디지털 통화의 유익성과 위해성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는 건데요. 예. 이게 사실 디지털 통화가 이미 중국 그 리브라를 통해서 한번 이슈가 됐던 거고 예. 달러 패권을 위협할 수 있는 거라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까지는 좀 잠잠했는데 아까 김연경 과장도 정리하면서 살짝 이것 때문에 가상화폐 뭐 이렇게 붐인다 말씀을 예. 하셨는데 파월 의장 발언 이후에 이쪽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거나 산업이 좀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항상 되게 이슈 된 걸 좀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예. 좀 이슈가 될 걸 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디지털 달러에 대한 파월 의장의 생각을 얘기를 하실 거고요. 예. 어쨌든 리브라, 페이스북 리브라던 중국의 그 디지털 위안화건 달러 패권을 위협할 수 있는 되게 위험한 존재들이기 때문에요. 이 페드가 제대로 참전을 할지 뭐 좀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아마 내일 이후에 요 관련된 뉴스들이 좀 전 쏟아질 걸로 그래요?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런 임계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런 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게 CBDC라고 해서 센트럴 뱅크 중앙은행 디지털 커런시 디지털 통화거든요. 예. 과연 이건 뭐냐?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지금 지갑에 화폐가 있으시면 그 만 원짜리가 있으시면 5만 원짜리 있으시면 일련 번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은행에 입금하는 순간은 그냥 숫자로 내 계좌의 숫자로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네. 계좌 기반인데요. 이 디지털 통화라는 거는 그 계좌 기반이 아니라 토큰화. 약간 이제 가상화폐 공부하신 분들은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 이 가상에 있는 것도 다 일련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토큰화로 되는 거고 이거를 사진이나 음악 파일처럼 자유롭게 전 세계 어디든지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전송할 수 있어요. 네. 통화를. 사실 우리 지금 외화 송금을 직접 한다는 게 불편한 게 아직까지는 많이 있잖아요. 수수료도 많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데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전적인 신뢰를 받아야 되고 또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이 연결된 좀 이중 구조가 돼야 된다라는 게 그렇죠. CBDC인데요. 이 동향을 보면요, 이미 7월에 세계 최초로 CBDC를 실제 발행한 국가가 있습니다. 리투아니아인데요. 거기가 그 가상화폐 굉장히 빨리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뭐 전자정부도 하고 이런 그러니까, 거 했잖아요. 전자정부 그래. 근데 사실 이게 유로존 국가이기 때문에 유로화를 써서 유로화 예. 기반으로 한 건 아니고요. 그 기념주화를 발행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네. 기념주화를 발행했는데 언제든지 바꿀 수 있도록 유로화로. 그래서 유로존이 조금 늦긴 한데 유로존도 논의를 시작을 했고요. 캐나다가 좀 빨리 됐는데 우리나라도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은행이 2019년 1월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108페이지짜리였어요. 네. 그때부터 사실 한국은행도 준비를 했던 거고. 올 4월에 파일럿 테스트를 한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한국은행도. 네. 그래서 이 결과가 내년 초에 나오고 이 결과물에 따라서 실험 유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은행 보고서에 보면은 좀 굉장히 빠른 국가로 스웨덴을 또 지목을 하는데요. 네. 스웨덴은 크로나라는 통화를 씁니다. 유로화가 아니고. 그래서 이 크로나라는 거를요. 이미 모의 실험을 하고 있고요. 이 크로나. 예, 이 크로나. 예. 이제 그런 디지털 커런시를 발행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년 정도에 실험이 종료되면 발행 여부를 실제 발행 여부를 내년 내는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스웨덴은요. 그리고 또 캄보디아에서도 이런 것들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런 개발도상국에서는 어떻게 또 사용이 되냐면 이게 이제 리엘이라고 하더라고요. 단위가 1달러가 한 4천 리엘 정도 되는데 이 괴리가 너무 커서 불편한데 이 그 가상 그 화폐를 발행할 때는 그 이 단위를 좀 축소해서 바콩 프로젝트라고 해서 1바콩을 좀 뭐 한 100 리엘이던 이런 식으로 해서 발행을 해버리면 그게 뭐 베트남도 그렇고 동남아시아 그런 개발도상국 가면은 예. 엄청 불편하잖아요. 그죠? 너무 단위가 커서 저도 저 베트남 가서 택시 타는데 몇만 동 몇십만 동 내라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막 세다가 너무 시간이 돼서 죄송해서 그냥 이만큼 주고 적당히 달라 그러는데 찝찝할 때 있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 한국에 와서도 그런 걸 느낀다는 거예요. 천도 큰 겁니다. 천도 큰 거지. 예. 그래서 이 사례가 어떻게 이용될 수 있냐면요. 리디노메이션을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이런 개발도상국은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네. 이게 디지털 커런시를 발행을 하면서. 네, 리디노미네이션. 네, 네, 그런 이슈가 있었고요. 또 디지털
화폐 통화 하면은 떠오르는 게 또 리브라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페이스북에. 이게 좀 진행 현황을 보면 이제 2019년 6월에 백서를 처음 발행을 했는데요. 네. 충격적이었죠. 이게 리브라를 통해 전 세계 금융 소액의 총 17억 명에게 금융 접근성을 준다는 건데 네. 이게요. 리브라라는 통화를 여러 법정화폐와 자산을 묶어서 바스켓으로 이 화폐의 가치를 정한다고 했는데 네. 이게 좀 위험했어요, 사실은. 새로운 통화가 돼버릴 수 있었고. 그렇죠. 이거를 자유롭게 오가면은, 이거 달러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두드려 맞아서요. 이게 이제 뭐, 미국 정부는 물론이고, 각국 정부들이 엄청나게 때렸습니다. 그래서, 예. 백서 2.0을 올 4월에 새로 발표를 했는데, 대폭 수정을 했죠. 그래서, 원래는 리브라 통화만의 그 바스켓을 만들려고 했다가, 리브라 USD, 리브라 그 뭐, GB, 그, 그레이트 브리튼 파운드,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달러랑 연결되는 걸 만들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또 그 백서1에는요. 페이팔, 마스터카드, 비자, 뭐 이베이, 보다폰 다 참여를 했었는데요. 네. 다 나갔습니다. 지금 다 나갔고 그 쇼피파이 정도 남아 있어요. 쇼피파이는 예. 지금 그 페이스북에 그 샵스라고 하는 쇼핑 앱의 최대 파트너거든요. 그래서 쇼피파이 정도 남아있고,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는 리브라가 결국에는 한 페이팔 같은 기능으로 좀 남을 수도 있다라고 네. 하는데, 그것도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것도 페이스북에는 엄청난 무기가 돼요. 왜냐면 월간 사용자가 24억 명이에요. 월간 실제 사용자가. 그 24억 명이 이 통화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달러 기반으로 하더라도, 이게 그런 엄청난 그 통화 주권을 포기하더라도 핀테크 기업으로서는 사실 페이스북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습니다. 예. 뭐 중국의 디지털 통화 동향도 좀 볼까요? 간단히. 중국이 사실 진짜 위험하죠. 그래서 예. 파월 의장이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지 좀 봐야 되는데요. 인민은행은 2014년부터 연구를 했고요. 근데 이게 보면 그 4월에 올 4월에 농업은행이 그 만든 이 디지털 화폐 사진이 유출이 한번 됐었어요. 네. 진짜 마오쩌둥 초상화가 있고 일련번호가 있는 실제 그런 전자지갑이 유출이 됐었는데요. 이게 그 디지털 위안 시범 사업에 중국은행, 공상은행, 뭐 건설은행, 농업은행, 그리고 엔트파이낸셜. 그러니까 중국은행이라는 건 중국 인민은행 아닙니다. 중국은행이 예, 그냥 차이나뱅크 예, 따로 예, 있습니다. 시중은행 중에 예. 하나예요. 그리고 텐센트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맥도날드, 스타벅스, 서브웨이 뭐 이런 것들까지 참여를 했는데요. 네. 더 놀라운 건요. 10월 12일 최신 기사인데요. 선전시에서 실생활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5만 명의 테스트를 모집을 했고요. 네. 191만 명이 지원을 해서 2.61%의 아주 바늘구멍을 통과한 사람들이 200위안씩을 실제 이 디지털 커런시를 받았습니다. 디지털 위안을.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실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꿈이기 때문에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이고요. 그리고 또 약간 알리바바 텐센트를 통제하여 둘 수 있어요. 니네 이거 위챗페이, 알리페이 대신 이걸로 갈 수도 있어. 물론 그렇게는 하진 않겠죠.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핵무기인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는 하진 않겠지만 통제하에 둘 수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중국 그 정부 입장에서는 잘 써먹고 있는데요. 어쨌든 진짜 화폐 전쟁, 디지털 네. 화폐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서 파월이 어떤 스탠스를 낼 것이며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사실은 지금까지 무역 전쟁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조금 있으면 연설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패널로 참여해서 지금 시작됐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9시부터 시작이 여기서, 됐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전향적인 스탠스의 언급이 나오면 또 내일 또 우리 시장에 또 관련주들 막 오르고 그러고 관련주들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무슨 이제 ATM 기계 관련주들도 이제 다 바뀐다고 해서 예. 테마주가 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기야 리디노미네이션인가요? 그거 예전에 한다고 그래가지고 CD기 만들고 뭐 거기 인식하는 네, 데서 맞습니다. 주가도 오르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가상화폐라는 한국어 번역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이제는 맞습니다. 디지털 커런시로 봐야죠. 그죠? 예. DC. 예, 맞습니다. 예,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예, 어쨌든 Fed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에 따라서 이 디지털 커런시, 중앙은행 디지털 커런시죠. 중앙은행의 디지털 커런시의 확장성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변수고 연관된 산업에 대한 것도 국내적으로 좀 주목을 해보자 라는 게 장희성 선임 매니저의 주장이자 설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굉장한 전쟁입니다. 이건 네.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한테도 몇몇 그 이런 디지털 커런시에 관련된 컨퍼런스 이런 데서 좀 와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는데 한번 관심을 둬야 되겠네요. 자,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